만약 내가 이것까지 손을 대야 된다면 현재 사업할 때가 아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드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8단계 테크트리 중에 마지막 8단계 최적화시키기에 돈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하는 돈에 대한 기초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는 사업자가 이자 비용을 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무이자 돈이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도 11장의 신용카드를 한도 1억 5천 정도로 돈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6개월 이상 무이자 행사를 합니다. 이게 희한하죠? 내가 구매한 물건에 돈을 무료로 6개월간 나눠서 내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도소매 사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금 결제일이 늦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용카드로 사입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포인트 혹은 할인이 되는 카드들은 내 사업의 마진율을 적게는 1%, 많게는 2%까지 높여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겠지만 사업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의 마진을 남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제하는 방법을 신용카드로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2%의 마진율이 늘린다면 그 전 마진율보다 총 20%의 마진 상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11개의 금융사 모든 카드를 개설을 하고 카드 한도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금의 순서. 사업자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나라에서 주는 대출 말고도 지원금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창업을 할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받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나 보증금이라는 걸 내고 나면 사실상 1금융권의 대출 이자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보험 대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넣고 있는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도에 거의 영향이 없으니 나중에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신용도에 영향이 없는 보험 대출은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는 지인 찬스입니다. 내가 만약 주위에 돈이 여유로우신 분이 있다면 이분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물론 이건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지인 찬스를 뒤쪽에다 둔 이유는 내가 아직 실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인에게 빌리려고 하면 큰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인 찬스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월세 전환입니다. 내가 만약 전세에 살고 있거나 자가에서 살고 있다면 월세로 이사를 가서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속편한 돈이긴 합니다. 내 돈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월세로 가장 작은 집에서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돌렸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1금융권 대출입니다. 1금융권 대출이 생각보다 늦게 나왔죠. 대출이라는 게 여러 건을 받으면 신용도에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을 때 최대한 많은 한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났을 때 나오는 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받습니다. 일곱 번째, 제2금융권 혹은 카드론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이것까지 손을 대야 된다면 현재 사업할 때가 아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는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의 광고비를 쓰고 광고비를 2천만 원 썼을 때 팔린 이익이 2,4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벌어주는 돈이 400만 원인 겁니다. 다음 달에도 2천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은 그냥 고정비지 쓰고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네 번째, 교육비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을 결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실무 교육들이기 때문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의 강의가 존재합니다. 만약 돈이 많으시다면 다 들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돈값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단축시켜주니까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다면 교육비로 그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따르고 닮고 싶은 사람에게 그 돈을 쓰세요. 내가 300만 원을 교육비로 낼 바에야 내가 닮고 싶은 분에게 50만 원 식사를 6번 사드리고 듣는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맺는 것부터 막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 수단과 방법과 돈을 가리지 말고 미팅 자리를 만드세요. 그게 교육비보다 훨씬 값집니다.
다섯 번째, 임대료입니다. 사업을 서울, 경기, 그 외에 뭐 광역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봐도 서울, 경기, 광역도시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천안만 해도 도심 한가운데의 원룸이 100에 10만원에 관리비가 2만원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200평짜리의 사무실은 보증금 1200에 월세 280만원에 관리비 28만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사무실을 서울에서 임대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 5억에 임대료는 월 3천만원의 수준입니다. 천안에서 도심에 있는 신축 아파트 34평이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창업센터를 오픈 준비 중인데 사무실 100평을 보증금 1000에 월세 150에 얻어 사업자 30명을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당 40만원의 임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월세 150짜리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도 1200만원의 순수익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4명만 입주해도 이익을 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서울에서 해야 하나요? 여섯 번째, 인건비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꼭 참여하세요. 제가 1년간 받은 인건비만 1억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1억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1억이면 5천원 마진 남는 상품을 2만 개를 팔아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다시 창업 초창기로 돌아가서 시작하더라도 첫 해에 1억 이상의 순수익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자, 끝. 오늘은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매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누가 옆에서 조언해주지 않으면 1억 돈 쓰는 거? 그거 금방입니다. 현재 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판단되는 구독자님들은 카페에 오셔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시면 자세히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